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작지 않은 자기 당 사람들이 힘겹게 선거무효 소송을 행하고 있다면 당 차원에서라도 직언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의 당의 유력 주자로서 불법 선거 때문에 낙선한 사람들 가운데 여럿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당은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쩌면 자기들은 용케 부정선거를 뚫고 당선되었다고 일체의 입을 닫아버리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툴툴대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다음번 정치 경력을 위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호기있게 선거 무효 소송을 걸었지만 중간에 슬그머니 결정적인 시기에 꽁무니를 빼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6월 9월 6일 날 민경욱 전 의원은 또 국토부 내 상임대표는 오죽답답했으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자주 김기현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마침 오늘 제가 동영상을 막 올리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의견을 남기신 분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용국님이란 분입니다. 국민의힘 70년 정당 역사에서 이런 개판인 정당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왜 부정선거에 입을 쳐닫고 있습니까? 정거가 차고도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가 가능합니까?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부정선거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혹 국민 모르게 문재인 정권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부정선거에 관여한 주범과 공범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강탈한 죄인으로 모두 다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댓글이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에 제가 댓글을 막 쓰려고 하는데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일어가지고 과연 김기현 원내대표의 페북에는 어떤 글들이 들어있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한두 편 정도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용국님처럼 부정선거의 피해자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부정선거 문제에 입을 닫고 있는가라는 것을 나무라는 글이 상당 부분 확인됐습니다. 유지원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이 풀리지 않았으면 부정선거권으로 김기현 원내대표의 글에 도배를 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글입니다. 그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총선 무효 입증이 되었는데도 부정선거로 인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총선 부정선거 공범이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가 이제 부정선거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을 일으켰듯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 무효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총선 공범을 처벌하고 그에 대한 죄값을 묻고 선거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대선을 진행하고 총선 국회 명단을 다시 뽑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팩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이고 그래서 법 규정과 증거와 행동에 따라서 재판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총선 무효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봐도 어떤 행동으로 봐도 봐주고 행동을 해도 부정입니다. 부정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못 받고 없었습니다. 이제 이겁니다. 국민들한테 모든 부정선거 공범 정치인들이 두들겨 맞고 참교육을 당하느냐 아니면 최소한 살 사람은 사느냐입니다. 말씀드리면 이제는 국민들이 제가 총선 부정선거를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지원님입니다. 이 같은 잔뜩 화가 난 글에 만족을 못했던지 심에 차지 않았던지 유지원님은 헌법을 다시 소개합니다만은 그 헌법 소개글이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유지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을 12세 번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야당이 정말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하는 글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대사로서 근무하셨던 이병아 님께서도 댓글로 이렇게 완곡하게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부탁을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원내대표님께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힘당의 입장을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남겼고 또 다음 글에서는 국민의 성토가 계속됩니다. 김민규님 같은 경우는 도대체 4.15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 왜 국민의힘은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는 배춘입 사전투표지 대법원의 그 위조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답글로 제임스 박님이 부정선거나 잡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진짜 국회 의원들은 욕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라있는 딱 두 건의 글에 대해서만 이 정도의 글을 모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선거의 무결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발언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의 글들이 계속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원성과 바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딴짓하는데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말 대책이 없는 정당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짐당, 국민의 짐당이다 이렇게 모욕을 당해서도 크게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조작을 하는데 무슨 수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조작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선거를 이길 수가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 판단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수로 조작을 하는데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어떤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용으로 정말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닫고 눈을 감는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멍청한 인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하루속히 국민의 진당이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덜고 국민의 힘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은 권력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4.15 부정선거의 진실과 맞닥뜨리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4.15를 밝히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점들의 증거물들은 그동안 왕성한 유튜브 활동이나 전문가들의 활동을 통해서 고스란히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되든 아니면 국민의힘이 나서든 간에 모든 증거와 근거와 이런 부분들은 다 축적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밥숟가락만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밥숟가락을 올려놓는데 아무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그런 각성과 또 성찰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